옛날에 그 인천 송도까지. 인천 송도는 송도 해수욕장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철도 있죠. 일반적인 철도 우리나라에 철도 폭이 있습니다. 기차가 다니면 이걸 표준계라고 합니다. 표준계. 근데 수원에서 인천 가는 거는 협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수원하고 인천 협계. 그 다음에는 만약에 러시아를 가신다. 그래서 수원에서 만약에 블라디보스토크이라든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간다. 예전에는 수원에서 기차를 타면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원에서 기차 타죠. 그럼 서울 가죠. 서울에서 압록강 바로 밑에가 신인주죠. 신인주에서 압록강 철교 지나요. 그럼 중국의 안동이라는 데요. 지금 현재 지명이 단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동에서 심양, 장춘, 하얼빈에서 올라가면 만주리. 만주리를 넘어가면은 어디냐면은 러시아의 그 치타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타에서 바이카노스바이 이렇게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그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 그 기차 있죠? 기차는 예, 관계라 그래가지고 철도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는 표준계라고 해서 이렇고 수원 인천의 협계라고 해서 이렇고 이런 이유는 대체적으로 국방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예, 기차 이쪽을 좀 조절합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에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기차 폭이 같다. 그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에서 군을 싣고 막바로 서울까지 탁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전방에 가면은 이렇게 뭐 콘크리트 같은 거로 막 쳐놨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북한 탱크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넘어뜨리는 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철도 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